기본소득을 하면은 게을러진다. 근로이력이 떨어질 거다. 라는 의견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4인 가족은 100만 원이고 조건 없이 받으셨죠. 게을러지셨어요? 게을러지셨나? 이런 설문조사 사실 많이 해요.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는 게을러지지 않았다. 나는 그 돈 가지고 정당하게 소비했고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게을러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보통 하세요. 이게 일반적인 진짜 저희 MIT에서도 이런 설문 했었고 뭐 한국에서도 이런 설문 여러 차례 했었어요. 근데 실상은 어떤 거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기본소득이 생기면 게을러지냐. 그러니까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면 노동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이야기거든요. 기본소득 액수가 낮을 때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년에 100만 원 이런 기본소득이 오는데 이거는 그냥 추석 보너스죠. 설에 조금 여유 있게 사세요. 또는 긴급하게 어떤 집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좀 보태세요. 자녀 교육비가 좀 더 들어가게 됐을 때 좀 보태세요. 이런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액수가 높아지면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될 유인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에 사람들이 저는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정말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고 바이올린을 평생 동안 하고 싶고 정말 바이올린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에요. 그 연주자인데 바이올린을 연주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에 접속해서 대리운전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 많으세요. 낮에는 음악하고 밤엔 대리운전하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생계 때문에 억지로 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본소득이 꽤 충분한 액수가 확보되면 생계를 위한 일은 줄일 겁니다. 대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 경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바이올린을 잘하는 분들은 바이올린을 해야지 바이올린을 잘하는 분들이 다 대리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사회에 필요한 재화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바이올린 연주가 필요한 것인데 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그래서 충분한 기본소득 액수가 도입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은 게을러지기보다는 본인이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더 하게 되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다음 단계 조금 더 수준 높은 사회로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